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무료 쿠폰 드립니다. 오늘은 산전도의 다양한 변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산전도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의학 분야 말고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엑셀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엑셀에서 그려지는 거를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꾸미는 건할수 있고요. 그건 엑셀 오늘은 주제는 아니고, R을 이용해서 이 산점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도구를 설명할 텐데, 다시 제가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도 진짜 도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많이 발달돼 있고, 뭐 간단한 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뭐 요리도 보면 뭐 계란 넣고 양념 넣고 해가지고 막 비슷한 요리인데 막 다양하게 꾸민 것처럼 이 산점도도 다양하게 꾸미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연구를 훨씬 더 보기 좋게, 또 다른 사람들의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산전도의 다양한 변신이고요. 이게 1시간 1분짜리인가 총 1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리고 지금 강의가 14개나 있죠. 그만큼 도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도구, 2도구, 뭐 7분, 5분, 4분, 4분, 3분, 3분 이렇게 되면서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워낙 익숙하고 오래된 통계이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뭐, 논문을 내치면 파이널 그 리포트로 낼뿐 아니라, 논문 하기 중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이 산점도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 도구가 모든 연구자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료 쿠폰을 드리는 거고요. 무료 쿠폰은 5일간만 무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볼수 있다는 게 아니라, 5일 내에 등록을 하면 평생 무료로 볼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무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돈 내고 들어야 돼. 물론 돈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제가 물건 들때 받아보시면 좋겠죠.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